레일리 허프의 중력 모형 계산하는 것도 있죠. 계산하는 건 지난번에 그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이나 다이 중력 모형 계산이라는 건요.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유인력이라는 게. 그래서 레일리는 우리가 이 유인력의 크기라는 게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에서 배우셨지만 허프 모형은 마찰계 수죠. 근데 여기는 제곱이잖아요. 이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으로 확정시켜 준 거예요. 레일리라는 학자가 여기 있는 중력 모형 이론을 만들어낼 때 배경이 됐던 지역이 미국의 텍사스주예요. 근데 미국의 텍사스주가 우리나라 남한보다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 텍사스주 안에만 도시가 한 200개가 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도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더니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뭐가 제일 많았냐면 제곱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인용했기 때문에 여기 거리에 뭐로 확정시켜 준 거예요. 제곱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을 따로 주지 않아요. 거리의 제곱 있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조건이 안 들어와요. 그냥 이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A 도시의 유인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A 도시가 있고요. 여기 무슨 도시가 있을 때. 그럼 중간에 C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C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구매를 하러 갈수 있는 지역이 A 도시와 B 도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A 도시에 갈수 있는 A 도시에서 끌어당기는 힘과 B 도시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이게 같으면 각각 50%씩 고객을 유인하는 거예요. 근데 A가 더 유인력이 크게 되면은 더 많은 인구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 도시의 유인력은요,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어디에? 그러면 B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죠. 그럼 똑같아요. 여기도 거리의 제곱이고 인구의 크기 있죠. 그러면 전체에서, 전체라는 건 A, B 두 개의 도시 있죠. 전체 중에서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B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A 플러스 B분의 B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뭐예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은 인구가 많을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공되는 서비스가 훨씬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하러 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상에서 한두번 이상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시험은 이걸 답으로 유도했었어요. 반대로 인구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게 저기 29에 있죠. 재작년 문제.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게 답이었어요. 1번 지문에. 그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입해 보면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푸는 거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시면 A 도시의 인구가 몇만이에요. 그러면 다 줘요. A 도시의 인구가 몇만? 7만. 그죠? 거리는 몇 킬로래요? 10킬로죠? 그러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눌 때 여기서 02개 빼면은 여기 700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B 도시는 인구가 42만이죠? 42만이고 거리가 몇 킬로?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그러면 요거는 암산으로 돼도 이건 암산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산기가. 나누면은 이게 1050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750이죠? 분의 700 하죠? 그럼 0.4 나와요. 그러면 몇 프로? 40%. 그러면 전체 중에 우리가 B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700 플러스 1050분의 1050 하면 되죠? 그러면은 0.6 나와요. 그러면 몇 프로? 60%. 그러면 A 도시로 몇 프로? 40%. B 도시로 몇 프로? 60%가 유인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 레일리의 모형은 비례식을 쓸 수도 있어요. 지난번인 것처럼 비례식을 쓰려고 그러면요, A하고 뭐가 있을 때요, B가 있을 때 크기하고 거리 있죠. 예. 크기를 보면은 얘가 7만이잖아요. 얘가 몇 만? 42만. 그러면 B 도시가 A 도시보다 6배 큰 거예요. 6, 7에 40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몇 배가 되는 것은 여기 있는 41, 7로 나누면 돼요. 그럼 6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1대 6이에요. 거리를 보게 되면 얘가 10km죠? 얘가 몇 km? 그러면 B가 A보다 2배 크죠?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그게 1대 4예요. 원래 1대, 그렇죠. 이게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나란히 쓰게 되면 1대 6이 1대 4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례식 계산하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계산해요. 그럼 4 곱하기 1하면 4 나오죠. 6 곱하기 1하면 6 나오죠. 그럼 4대 6이잖아요. 4대 6이라는 거는 10분의 4와 10분의 6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분의 4 하면 0.4잖아요. 그럼 40%. 10분의 6 하면 0.6이니까 몇 프로? 6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식을 대입하면 계산기를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약간의 분수식에 대한 기본 개념은 조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유형이 틀려요. 이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때. 근데 그거는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 거기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가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도시 A와 도시 B 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 C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C 도시는 A로부터 몇 킬로? 10킬로.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20킬로. 거의 기본 조건이, 자, 거리 얘기하잖아요. 거리는 5킬로 아니면 몇 킬로? 10킬로. 10킬로 아니면 20킬로 있죠? 거의 그 두 가지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근데 A 도시의 인구는 거기 보면은 몇 명이래요? 10만이라고 돼 있죠? B 도시 인구는 몇 만? 20만이고요. C 도시의 인구가 6만이라는 얘기죠. 예,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도시 A의 인구 유인 비율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얘는 인구가 몇 만이에요? 10만. 근데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죠. 그러면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러면 공두개 빼죠. 그러면 얘는 1000 나온 거? 1000인가 나오겠죠. 공두개 빼니까. 10만이잖아요. 공두개 빼면 1000 나오게, 나누면은. 그러면 B를 보게 되면요. B는 인구가 몇 만이에요? 20만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 20킬로. 20의 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400이겠죠. 그러면 나누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는 500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4, 5, 20이니까 그렇잖아요. 계산기 있으시니까 이건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전체 중에서 A 도시의 유인력이 있죠. 그거는 A 플러스 B분의 어떻게 돼요? A잖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500이잖아요. 1500분의 얘가 얼마? 1000이니까 몇 번의 몇? 3분의 2가 나온다고요. 그죠? 나누시게 되면은 그러면 약 한 66.666%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B 도시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분의 어떻게 돼요? B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500분의 얼마예요? 그럼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3.33333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33.3% 있고 66.7% 이렇게 놨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비례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크기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얘는 인구가 10만이고 얘는 2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배 커요? 1대 2가 되죠. 거리를 보게 되면 얘 10km죠. 얘는 몇 킬로? 20킬로. 그러면 얘가 1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1대 4가 대부분 많은 거예요. 1대 두 배 거리가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1대 4가 나오죠. 그러면 1대 2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항하면 2 나오죠. 그럼 4 나오죠. 그럼 4대 2 나오죠. 4대 2라는 거는 6분의 4와 6분의 2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 3분의 2 나오고요. 얘가 3분의 1 나오잖아요.
요거 지우면 얘는 얼마? 3분의 1. 얘는 얼마? 3분의 1.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몇 프로? 약 한 66%. 이쪽으로 몇 프로? 33%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냥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딱 안 떨어질 때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이제 부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 2번에는 그래서 답이 몇 번? 여기 보시면은 거기 5번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배우신 다음에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보시게 되면요. 아 문제 3번 있죠. 예.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시면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무슨 도시 있어요? 예, C도시 있는데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몇 km? 10km. 그러면 이거 비례식 치면 그냥 거리는 1:4예요. 그렇잖아요. 두 배니까. 예, 바로 그렇게 나올 수 있고 A도시 인구는 5만이고 B도시 인구는 몇 만이에요? 10만. 그럼 B도시가 몇 배 커요? 두 배 크죠. 그럼 이거 한번 비례식으로 대입해 보시면 3번에 가게 되면 크기하고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A가 있고 뭐가 있을 때? B가 있을 때. B도시가 A도시보다 몇 배 커요? 응? 3번에 보시면 두 배 크잖아요. 얘 5만이고 얘 10만이잖아요. 거리를 따지면은 얘 5km고 얘 10km인가 그렇죠? 그럼 얘가 몇 배? 1:4. 그럼 어디서 많이 본 수치 나오죠? 네. 옆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럼 1:2가 얼마? 1:4니까. 그렇지 않아요? 2고 얘는 얼마? 4. 4대2니까 6분의 4와 6분의 2란 얘기죠. 그럼 결국 3분의 2와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도시로 3분의 2죠. 근데 C도시의 인구가 몇 만이냐면 3만이에요. 그죠? 3만에 얼마? 60%, 60, 67%니까 한 2만이 A도시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만이 어디로? B도시로.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비례식 대입하는 요령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꾸 해보면 늘어요. 예. 네. 근데 눈으로 봐서 푸는 건 안 늘어요. 예. 네. 눈으로 볼 때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예. 네. 이게 안 하면은 틀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A도시의 유인력 있죠? 예, 그럼 A도시는 인구가 몇 만이에요? 5만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리는 몇 킬로예요? 5km, 저기, 10km죠? 아, 5km 떨어져 있죠? 예, 그러면 5에 제곱하면 25잖아요. 5만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25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한 2천 나오나요? 2,000 나오겠죠. 그럼 B도시는 인구가 몇 만이에요? 10만이죠. 예, 네, 거리가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럼 얘 얼마 나오겠어요? 1,000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 벌써 얘가 3분의 2, 얘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 개 합한 거니까. 그럼 얘를 나눌 때도요,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국 A 플러스 B분의 A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000. 그럼 3,000분의 2,000. 얘는 얼마? 3,000분의 1,000이니까 3분의 1이고 3분의 2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해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근데 자꾸 하면 늘어요. 하면.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하기가 좀 힘드시면은 그냥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예.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 중에 보면요. 이 계산을 통해갖고 딱 안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계산하면 0.0888889 이렇게 나간 애가 있고 0.1111 이렇게 나간 애가 있다고요. 그거를 다 해야지만 이게 비율이 딱 또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면 또 딱 떨어진 애들이 있고 네, 근데 출제자들이 문제를 주면 간결하게 줘요. 딱 떨어지게끔. 그 다음에 단지 내용에 대한 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4번 문제 보면 인구 10만 명인 A도시가 있고요. 인구가 몇 만인? 30만인 B도시 사이에 인구 2만 명이 있대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거리가 다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20km, 20km.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는 A도 C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B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요 가정은 그림을 그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A도시의 인구는 몇만이라고 하냐면 10만. B도시는 얼마? 30만. 근데 여기 C도시에는, C지역에는 몇만이 있대요? 근데 둘의 거리가 똑같죠? 몇 킬로? 얘도 20킬로, 얘도 몇 킬로? 예, 네, 그러면, 자, 두 가지를 다 해보시는 거예요. A는 얘가 10만이죠? 몇 킬로? 20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어? 얼마로? 그렇죠. 25 나오겠죠. 그렇죠? 250인가요? 400 곱하기 250 하면 10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암산이 빨리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의치 않으시면 계산기 있잖아요. 10만은 얼마로? 400으로 나눠서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네.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 B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는 인구가 몇 만? 근데 거리가 몇 킬로? 그러면 400이잖아요. 얼마 나오겠어요? 750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감안해 봐보세요. 맞춰주는 거죠. 얘 250이 얘 750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0분의 250과 1000분의 750이면 1로 25%, 1로 75%잖아요. 그렇죠? 결국 4분의 1 크기에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몇만이에요? 2만. 그럼 2만 중에 얼마? 4분의 1이 있죠?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5천명이겠죠? 5천명이 1로 갈 거고 나머지 15,000명이 1로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걸 우리가 비례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10만, 30만이면 1대 3이잖아요. 거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대 3이 1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여기 25%, 여기 75%죠.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답이 1번이 되겠죠. 3,000명하고 얼마? 9,000명. 거기 4번 문제. 우리 지금 4번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몇 만이냐면 그 2만이잖아요. 2만. 근데 여기서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2만인데 시도시에서 몇 프로만? 60%만. 그러니까 12,000명 기준에 되죠. 2만 명이 아니라 얼마? 12,000명. 그러니까 12,000명에 대한 4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3,000명 나오겠죠. 그 나머지가 9,000명이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있는 거죠. 요 중에서 몇 프로만? 60%만 여기서 구매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나중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서는 이 조건이 붙은 적이 없어요. 예, 네, 근데 틀림없이 조건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데 바빠가지고 몇 프로가 이용한다는 거를 60%가 이용한다는 걸 까먹고요. 2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예, 네, 그러면 틀리죠. 2만에 45, 2만에 저기 25% 하고요. 그죠? 2만에 25%면 5,000명 나오죠. 그럼 15,000명이 될 텐데 2만 중에 60%만 이용하니까 12,0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2만 기준에서 5,000이고 15,000명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상한 거죠. 지문해 봤더니 아무리 봐도 5,000하고 15,000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조건을 안 보신 거죠. 몇 프로만 이용한다고? 60%만. 그럼 2만에 60%면은 12,000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12,000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A가 3,000, B가 얼마? 9,000 이렇게 나오겠죠.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조건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내가 아는 거네. 내가 계산 이게 흥분하게 해서 덤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풀라고 유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덤볐는데 이걸 놓치잖아요. 15,000, 5,000하고 15,000인데 아무리 지문해 봐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봐요, 사람들이. 그럼 다시 한번 식을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니, 계산이 똑같은데 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러다가 문제를 읽다 보니까 20kg, 어, 60%? 가만히 있어봐. 60%면 2만 중에 그러면 12,000이네? 아, 그렇지. 근데 그 사이에 벌써 4분, 5분 지나간 거야. 그러면 망가지는 거죠. 문제당 1분 걸로 풀어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그런 배열로 해가지고요. 문제를 한번 이제 쭉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5번 문제 있고요. 6번 있고요. 그죠? 예. 7번, 8번, 9번, 10번 있죠? 예. 여기까지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그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 있죠? 예. 그것도 다 이제 기출해서 낸 거예요. 5번하고 6번이. 근데 가만히 보시면, 자, 인구가 만 명이 있고 5천 명이 있죠? 요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크기가 있고 뭐가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A가 하고 B가 있죠? A는 인구가 몇 명이래요? 얘는 얼마? 예, 이 순간에 2대 1이라는 게 탁 떨어져야 되고요. 비례식을 대입하려고 그러면. 거리를 보게 되면은요, 그, 직선 거리가 각각 1km하고 몇 km? 2km. 그럼 얘가 1이고 2잖아요. 2인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1대 4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대 1이 1대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이죠. 4 곱하기 2하면 8이죠. 그러면 9분의 8분의 9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A 도시로 몇 명이 가냐면 9,000명 중에서 8,000명이 A 도시로 가요. 그죠? 근데 나머지 1,000명이 어느 도시로? B 도시로. 비례식으로 하면은 바로 나오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A에 대한 거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 명이고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1km. 그럼 1의 제곱이면 1이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오겠어요? 만 나와요. 그다음에 B를 가게 되면 얘가 5,000이잖아요. 5,000인데 거리가 몇 킬로? 2킬로. 2의 제곱하면 4죠. 그럼 얼마 나온다? 아니죠. 그러면 1,125인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1,12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11,125가 되겠죠? 125분의 만을 이걸로 나누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0.888889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리고 얘를 계산하죠. 11,125분의 1,125 있죠? 요거 계산하면 0.11111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만에다가 그 수치를 더하면 여기 2만, 여기 얼마? 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죠. 그죠? 9,000명 중에서 8,000명이 A로, 8,000명이 어디로? B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보다 보면은 그건 또 시험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선호하는 유형으로 나올 때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패턴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점에 도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봐서 잘 안 되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또 표정이 잘 풀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요. 예, 이게 뭐지 또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일단 답이 5번이고요. 그럼 6번을 한번 해보세요. 6번은 조금 더 쉬워요. 왜 쉽냐면요. A 있죠? 먼저 얘부터 풀어드리겠군요. A가 인구가 40만이죠.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100이죠. 공두개 이렇게 지으면 얘 4천 나와요. 그죠? 근데 B 도시 보게 되면요. 인구가 10만이죠. 그죠? 10만인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5킬로잖아요. 5의 제곱이면 25죠. 그죠? 그러면 얘도 얼마 나오냐면 4천 나와요. 그죠? 같잖아요. 그러면 얼마? 그죠? 50%.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시도시 인구가 몇 만이에요? 5만이죠. 5만의 절반이면. 그러면 A 2만 5천, B 2만 5천이네는 3번밖에 없죠.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례식으로 대입하면 또 이렇게 되죠.
크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거리가. A가 있고 B가 있죠. A가 B보다 4배 크죠. 그죠? 거리는 얘가 2배 멀죠. 그러니까는 4대 1이 되겠죠. 거리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4대 1이 4대 1이니까 4대 4가 되잖아요. 4대 4니까 8분의 4와 8분의 4니까 각각 50%씩이죠. 얘는 만족하죠? 얘는 불만족스럽죠? 그렇잖아요? 둘 다 기출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이게 또 항의가 비팔친 거겠죠. 네? 이렇게 복잡한 거 우리 보러 계산하는 얘기냐. 간단하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자꾸 대입을 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돼 있죠. 예,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다 풀어드리. 근데 이렇게 풀어보시고 만약에 또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풀이 한번 해드리고. 가장 좋은 거는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풀이 해보면은, 그죠?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힘든 게 용어가 힘들어요. 용어가. 무슨 말인지가. 그렇잖아요. 용어 이해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다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쭉 읽다가 여기서 삐리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단어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는 게. 그래서 학교로는 특히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요. 용어가. 근데 이제 저희가 강좌를 나눌 때는 뭐 기초 강좌, 기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화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 과정에서 용어를 선생이 상세하게 처음에 한다고 해서 처음엔 다 못 알아들어요. 이게 돌아야지 조금씩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면은 처음에 그걸 해주고 부연 설명을 따로 또 해주든가. 예,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절대적인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하죠. 돼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한번 뭐 내용은 해보실 수 있나요? 이거 풀어볼 수 있나요? 해볼 수 있어요? 해보면? 어? 그래요? 그러면 비슷한 내용으로 거기 10번 한번 해보세요. 10번. 네, 10번을 해보시면 자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A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이거대로 해보셔도 돼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A 도시의 인구가 얼마? 10만. 거리가 몇 킬로? 5의 제곱이면은 25죠. 그럼 얘 얼마 나오냐면 이거 나와요. 4천 나와요. 그죠? 네. 그럼 B를 보시게 되면 B는 인구가 얼마냐면 40만이에요. 근데 역시 거리가 몇 킬로? 예, 25가 나오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온다? 40만을 25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예? 16,000이요. 예, 이렇게 나오겠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계산이 다 된 거죠. 이건 4분의 1꼴밖에 안 되니까는. 그러면 전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요걸 두 개를 더하세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만이잖아요. 2만 분의 4천. 그러니까 4천을 2만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0% 나오죠. 2는 4니까. 그러면 16,000을 2만으로 나누죠. 예, 그럼 28에 16이잖아요. 그럼 0.8 나오죠. 그러면 A로 몇 프로? 20%. B로 몇 프로? 8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게 10번 문제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비례식으로 바꾸면요. 크기가 있고 거리가 있죠.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 B가 4배 크잖아요. 거리를 따지면은 1대 1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면은 1대 4가 어떻게 돼요? 1대 1이죠. 그러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얼마? 1이 되죠. 그러면 4대 1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는 5분의 1과 5분의 4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20%, 5분의 4니까 80%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다 하기가 힘드시면은 요게 편하신 분은 요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예. 근데 만약에 비례식 익숙하신 분은 비례식으로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른 문제 있잖아요. 푸른 문제를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여기 지금 7번, 8번, 9번을 연습 문제로 드렸잖아요. 예? 예, 그걸 한번 내가 지금 배운 대로 한번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봐서 풀리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죠? 한번더 풀어보고 더 풀어보고 한 세 문제 정도 풀어보게 되면 감이 조금씩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다시 한번 짬을 내서 풀어보게 되면 거의 이제 모의고사에서 레일리 모형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다풀수 있을 거예요. 나오면.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이 거의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리는 무조건 뭐로 줘요? 제곱을 주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많이 풀어볼수록 늘어나요, 실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계산 문제를 찾으러 다녀요. 막 계산 문제를 왜 이거 안 냈냐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레일리 모형이고요. 두 번째가 컨버스에 뭐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분기점 계산하는 거예요. A 도시와 B 도시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구매 지향 비율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요. 이거대로 우리가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그다음 여기 뭐가 있을 때 C가 있고 여기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때요 중에 몇 프로는 20%는 여기로 나머지 80%는 어디로 일로 유인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경계 지점 있죠. 그게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인지 또는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인지는 이 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씩을 우리가 경계 지점이 같아지는 점이 있죠. 예, 그걸 찾는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A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경계 지점이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를 물어보면 분모에 뭐가? A의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가 뭐? B의 면적. 그리고 여기는 AB 간의 거리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A인지 아닌지를 준다, 안 준다? 줘요. 거기 11번 문제 보시면 지문에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건을 주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 플러스 A의 면적이 얼마예요? B의 면적은요? AB 간의 거리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대입하시면요. 여기 칠판에 보시면. 여기 9,000을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9가 나오죠? 예, 루트 9라는 거는 루트 3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은 3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계산기에다가 루트 9를 찍으면 3이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고요? 3이. 응? 루트 9 찍으면 얼마 나온다? 3 나와요, 3. 확인하셨죠? 예. 네. 근데 3으로 나누면 안 되고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3 하면 8을 4로 나누면 그럼 2kg. 그게 답이에요. 응? 몇 kg가 답이다? 2kg가. 근데 여기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지만 거기 보면 A 있죠? A는 면적이 1000이잖아요. B는 면적이 얼마예요? 그럼 B가 A보다 면적이 크죠? 그럼 얘가 유인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8km면 중간이 4km예요. 그죠? 그러면은 경계가 되는 지점은 4km를 기준해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얘가 면적이 크니까 유인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A 도시하고 B 도시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경계는 어디가 된다고 했어요? 중간이. 근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배 이상 크면 어떻게 돼요? 경계는.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 도시에 더 가깝게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문에 보면은 3번이 4km 지점이죠. 그러면 3번 이후로는 답이 될 수가 없죠. 1번하고 2번 중에 답이 돼야 되죠. 1km 아니면 몇 km? 2km.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배열을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몇 키로? 2키로. 자, 그러면 12번을 가보시면요. 자, 예문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고 해놨죠. 다음의 조건에서 AB 도시의 상권 경계 지점은 AC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이 되느냐 이거죠. 요거는 지문에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라고 표시 안 해줬죠. 대신에 조건에 A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냐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그죠? A의 면적이 얼마? A에 거기 보면은 인구 있죠, 인구. 인구가 몇 만이에요? 16만. B는 4만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6만, 얘는 얼마? 4만. 16분의 4면 얼마 나오겠어요? 4분의 1이니까 분수 계산하면 소수 나오죠. 그럼 0.25죠. 루트 0.25를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그러면 1 플러스 0.5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거리는 틀림없이 15km. 15를 1.5로 나누면 얼마? 10 나오죠. 얼마? 10. 그 답이 10km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보면 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하면 또 늘어나는.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네. 근데 얘가 예전에 요게 기출이에요. 위에 게. 이게 18회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왜 안 나왔겠어요? 루트를 썼잖아요. 루트를. 항이가 빗발쳤을 거 아니겠어요? 사칙 연산도 힘들어 죽겠는데 루트를 계산하라니 루트가 무슨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난 거죠. 그래서 한 10년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왜? 그 이전에는 계속 레일리하고 허프만 나왔다고요. 그러다 레일리 허프도 지금 한 2년째 쉬고 있거든요. 2년째? 왜 2년째 쉬고 있냐면 얘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을 바꿔주더라도 이게 이제 노출이 됐잖아요. 근데 계속 이것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한 2년 쉰 거예요. 예, 2년을 쉬었을 때 그래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컨버스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당황하는 거죠. 얘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의표를 찌르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해요? 아, 버려도 되냐고요? 뭐를 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버려도 되냐고요? 아, 그건 뭐 여러분의 선택이죠. 뭐. 아, 저는 계산 문제 중에서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풀리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거부감이 있는 애. 그죠? 근데 자꾸 거부감 있는 애들을 갖다가 붙잡고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걸 잘 하시면 돼요. 그죠? 9문제, 10문제가 나올 때 다 맞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 수 있는 유형이 있죠? 네, 그 정도만 내 것으로 소화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다 틀리는 것보다. 점수가 한두 개가 걸려있을 때 한두 개를 계산이라도 맞춰주면 도움은 분명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허프의 모형 있죠? 허프의 우리가 이제 중령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허프의 중령 모형을 토대로는요,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도 있고요. 요 시장 점유율에 기초해서 개별 점포의 가능 매상고 있죠? 예, 요거 두 가지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모형은 딱 두 개의 도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한 것인데 여기에는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안에 가게 되면 점포가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대 점포가 일곱 개까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일곱 개까지의 점포에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통상 세 개까지만 줬어요. 계산 문제상에서. 그러면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가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있죠. 효용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구해봤는데 얘가 20 나오고요. 얘가 30 나오고 얘가 50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내에 있는 개별 점포들의 효용의 합계가 얼마냐면 100이에요. 그중에 A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면 A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럼 100분의 20이죠. 그러면 A의 시장 점유율이 20%라는 거예요. 만약에 B를 구하라면 100분의 30이니까 30%, C를 구하라면 100분의 50이니까 50%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A, B, C까지 3개까지인데 통상 여러분에게는 2개만 준 거예요. 몇 개만? 2개. 그럼 만약에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 있죠? 여기 분모가 모든 점포의 효용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개별 점포의 효용의 합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식을 보게 되면요. 이 앞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시그마가. 원래 허프 식에 보게 되면. 그러면 시그마라는 게 합이란 합계라는 의미잖아요. 더하기, 더한 거 합계. 예. 분의, 예, 여기 보면 합계니까 이게 전체 점포 있죠? 전체 점포의 효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있죠? 세 개 다 더하면 100이잖아요. 분의 개별 점포의 효용이 있죠? 이걸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는 거는 셋 중에 A를 구하라고 그러면 뭐를? 예, A를 대입하면 되고 B를 구하라면 B를 대입하면 되고 C를 구하라면 C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만 세 개 점포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두 개만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 13번 있죠? 얘는 좀 더 쉬워요. 거기 보시면 A라는 그 도시에 거기 보게 되면 상점에 대한 그 면적이 있죠. 매장 면적. 예. A는 몇 평이에요? 자, 근데 거기 중간에 소비자 거주지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 있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되죠. 예, 요 효용을 구할 때 요 효용이라는 게 여기가 거리에 따른 이게 마찰 계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리의 레일리와 다르게 거리의 제곱이라고 확정이 된 게 아닌 거예요. 마찰 계수 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여기는 매장 면적이 되고요. 근데 마찰 계수의 값을 다시 따로 구하라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마찰 계수의 값은 줘요. 그래서 마찰 계수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거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찰 계수의 값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1000을 100으로 나누면 10이잖아요. 근데 B를 봤더니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250인데 거리가 몇 킬로?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럼 얘도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씩이겠어요? 10하고 10을 더하면 20이죠. 20분의 10 하면 0.5니까 50%죠. 그죠? 그럼 몇 프로? 예, 그래서 허프 모형에서는 지금까지 두 번을 빼고는 다 50%예요. A와 B가. 예? 그러면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요. 문제 14번 있죠? 이 요령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기존 매장이 있죠? 기존 매장의 면적이 얼마예요? 4,000. 거리가 몇 킬로? 2의 제곱이면요? 나누면. 그럼 마찰 계수 값은 당연히 2로 줬죠? 문제 조건에. 그 다음에 신규 매장 있죠?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거리가 몇 킬로? 3. 3의 제곱이면 9죠. 나누면 얼마? 그러면 몇 프로? 50%죠. 2000분의 100, 2000분의 100, 2분의 1이니까 다 50%잖아요. 그렇죠? 원래 계산 문제는 알면 간단한 거예요. 모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보시게 되면 15번 있죠. 15번을 보시면은 A 할인점이 있죠. B 할인점이 있죠. A 할인점에 그 보게 되면은 면적이 얼마예요? 8000이죠. 거리가 몇 킬로예요? 네, 8에 대한 마찰계수의 값이 얼마예요? 2죠. 예, 그러면은 8의 제곱이면 64예요. 그죠? 예. 8000을 64로 나누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125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계산하게 되면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2000이죠. 근데 얘가 거리가 2km죠. 2의 제곱이면 4죠. 그럼 얼마 나온다? 그러면 500 나와요. 그러면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렇게 625분의 얼마? 125. 600분의 얼마? 500.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 0.2, 20%. 얘는 얼마? 0.8. 그래서 몇 프로? 80%예요. 그죠? 네, 그러면 A로 20%, 1로 몇 프로? 80%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소비자 인구가 몇 만이 거주하고 있대요? 20만. 예. 근데 거기서 물어본 거는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죠. 예. A 할인점이 20만에 20%면 얼마예요? 예? 거기 보시면은 A 할인점과 B 할인점이 있는데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시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고 물어봤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만에 20%면은 몇 만이에요? 4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거기 보시면은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계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2. 시도시 인구의 몇 프로가? 그러니까 20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10만이. 그럼 10만의 20%면 얼마예요? 2만이죠. 요 2만이 시도시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는 거예요? 전체가 몇 만이에요? 20만에 2만이면. 그쵸. 답이 10%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문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20%니까 4만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는 이게 20만에 4만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25%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시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풀었던 거에 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시도시 전체 인구의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 뒤에 문제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또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보죠.